여러분들과 함께 뉴스킨 하는 사람으로서 24년 정도 먼저 한 선배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막 뻥튀기하거나 부풀리거나 막 없는 말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있는 제 색깔 그대로 얘기합니다. 색깔 그대로 얘기하고 그거와 같이 공감하는 사람은 절 좋아하면 되는 거고 아, 나 저런 사람, 이 친구 사람 나 싫어, 나 안 싫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모든 사람한테 착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니까 꼭 알아둘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게끔 기대하지 마라. 누가 날 싫어하는 거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여러분 다 좋아하나 누구를? 아니요. 근데 누가 날 싫어하는 거 스트레스 받아? 에? 당연한 거야 그냥. 저 사람 날 싫어하는구나야 그냥. 일부분이네. 그 사람한테 굳이 맞추려고 하지 필요 없다 이거야. 내가 나다울 때 가장 강한 거야. 내가 나다울 때 가장 강하다. 뉴스킨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세상을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변화는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 필요한 것이야. 삶 자체가 변화야 그냥. 계속 변화. 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 시대는요. 오늘 옳았던 게 내일 틀렸다고 판명됩니다.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오늘까지는 분명히 진리였는데 내일은 그거 아니래요. 잘못 알았대고. 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나 태도나 의식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원래대로 가요, 원래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변화라는 걸 해야 되고, 삶에서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산다는 건, 그거는 이 자체로 보면 사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가 상식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단계 아니야? 그런 거 왜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식한,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말은 뭐예요? 모른다. 상식.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걸 모르는 걸 무식하다고 그러죠. 그죠? 보편화되어 있는 걸 모르는데 무식하다고 그래. 예전에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은 뉴스킨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왜 그런 거 하냐?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김남도 교수가 2019년도 세포마켓, 셀슈거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하나의 흐름이 됐으니까 이걸 모르면 이거 무식한 거야 네가. 내가 뉴스킨 한다니까 야, 그런 거 하면 너 정말 무식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술을 꽉 잡으면서 트렌드 2020 한번 딱 줘봐. 이거 내가 책 한번 읽어봐봐.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비즈니스예요. 앞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끌고 가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많죠. 그러니까 어떤 저항을 받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이 높이 날아가려면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바람이 없는 날 연이 높이 날아 안 날아요? 안 날아요. 연에게 바람이란 저항이에요. 연에게 있어서 바람이란 저항이란 저항이 세면 셀수록 난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장품 파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약 파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어? 잡사바, 잡사바, 뭐 발라바, 발라바 아니라니까. 뱀장수야 무슨 뭐 잡사바, 드셔바, 뭐 힘이 불끈 솟아 무슨 뭐 하는 비즈니스의 기본은 소비자의 결핍이다. 아이디어 상품을 기획 생산하고 소셜 미디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블로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유튜브를 하든지 뭐 하든지 영상 광고로 차별화시켜서 나는 디지털 방문 판매회사라는 CEO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는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김소희나 남대광이나 하는 그 두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보다 한 단계 윗단계야. 왜 그러냐? 김소희 씨가 하는 비즈니스하고 남대광 씨가 하는 비즈니스에 결여되어 있는 게 하나인 게 뭐냐면 레버리지라는 게 없어요. 그 두 가지 블랙코퍼레이션과 스타일란다의 가장 단점은 뭐냐? 레버리지가 없어요.
레버리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크를 해요. 내가 뭔가 리스크 테이크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테이크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런 부분에서 보는데 여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아, 나는 김소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남대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 뉴스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울 거다.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 비즈니스 안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과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혹시 메타인지란 말 들어봤어요? 메타인지? 네. 메타인지. 뭐야? 내가 뭘 아는지를 아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높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메타인지가 낮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오면 공부 못하는 애들 시험 잘 봤다고 그래요. 어우, 시험 잘 봤어요. 답을 맞출 때 얼굴 점점 꺼매져. 이것도 아냐? 50점. 공부 잘하는 애 시험 보고 나오면 얼굴 꺼매. 아, 원래 두 개 틀렸대. 맞춰보면 딱 두 개 틀렸어. 메타인지가 높아요. 누식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냥 뭘 한다고 쫓아다니고 누가 뭐 했다고 쫓아다니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거에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을 하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 뭐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지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지금 뭐죠? 그 실업자가 100만이 넘는다는 소리 들어봤죠? 네. 그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영순이가 삼성이라는 직장 맞나요? 네. 삼성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죠? 네. 삼성에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할 때 좋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좋은 직장은 뭐예요? 그 좋은 직장의 조건이 뭐예요? 연봉. 얼마나 돈 많이 주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인데. 그게 좋은 직장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근데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면 진입 장벽이 높아 낮아? 높아요. 직장 높아요.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쉽지가 않아. 어떤 사람이 삼성에 면접 보고 하나 들어가서 저희 집엔요 세탁기도 삼성이고요, 청소기도 삼성이고요, TV도 삼성이고 전부 삼성이에요. 그래서 저 삼성 들어갈래요. 들어가 못 들어가. 미친놈 그냥 미친놈이에요. 증명 사진 다 찍어 왔어. 미친놈이야 이거. 근데 누스킨은 누스킨만 쓰면 사업하겠대. 삼성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노스킨은 노스킨 세 분 다 쓰면 사업하겠대. 사업하겠대가 아니라 노스킨 너무 좋아란 말 말하면 너 사업하라고 그래. 아, 제품 좋다고 말했는데 너 사업하래?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거야. 사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노스킨의 단점이 뭐냐? 진입 장벽이 없다. 노스킨의 진입 장벽이 없다. 좀 더 풀어 얘기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한다.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야. 뭐 성적 증명을 띄우라고 그래. 뭐 점수 소 점수 갖고 오라고 그래. 뭘 하라고 그래. 그냥 한번 해보라는 거야 그냥. 그거 앉아 있는 거야 그거고.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떤지, 그 사람의 메타인지가 높은지 낮은지 아무것도 그냥. 그냥 나는 누스킨을 하겠다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거 아무나 앉혀놓는 거야 그냥. 시간 약속도 지킬 줄도 모르고 뭐 게을리기는 일 말할 수도 없고 이런 사람 앉혀놓는 거야 그냥. 왜? 진입 장벽이 없으니까. 삼성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삼성의 맨파워를 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진입 장벽을 높이는 이유는 맨파워를 강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표본을 균등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표본을 최소한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돼야 삼성 들어오는 거야. 너 그것도 모르고 들어왔냐? 너 시간 약속도 안 지키냐? 뭐 그렇게 게으른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거기를. 근데 우리는 다 들어와 여기를. 다 들어와서 하겠다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면 아 늦긴 떠난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떠날 사람이야. 그래서 오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누스킨을 너무 그렇게 띄엄띄엄 쉽게 보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김소희나 남대광에게 하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윗단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떻게 아무나 해. 김소희나 남대광이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 레벨 업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걸 어떻게 아무나 하냐고. 그 사람마다 관둔 걸 가지고 하도 스킨 해가지고 누가 할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제발 부탁인데 아무나 데려오지 말라고. 아무나. 뉴스킨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뉴스킨은 열심히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핵심과 본질, 가치를 본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모닝도 나가고 있는데 그건 성공의 조건이 아니야. 모닝 나간다고 성공하지 않다니까. 애프터 모닝이 중요하지. 애프터 모닝 끝나고 뭐하니 너? 자고 있어. 울진 나느라 피곤해가지고. 그 모닝 망그란 뭐야. 모닝 9시 끝난 다음부터 12시까지 피곤해가지고 막. 그거 왜 나와 그거? 나 미쳤어 정말. 아, 난 이해가 안 돼. 뭐야. 메타인,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도서관에 앉아있는 애들하고 비슷한 거야. 공부 못하니까 도시락을 두 개 싸가지고 도서관에 계속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뭐가 바뀌냐고. 질문을 내가 여러분들 해야지.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월요일날 7시 반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나와서 막 이렇게 살살 껴앉았겠지. 열심히 안 하면 안 나왔겠지. 열심히 하니까 여기 왔겠죠. 물어보는 거, 뭘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했겠지. 근데 성적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뭘 열심히 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어디서 들은 얘기 있어가 누스키는 포기만 하지 말으면 된대. 누가 그래? 누가 그래? 특히나 여러분 나이 또래 누스킨 사업을 하는 거는 경력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기서 잘못하면 누스킨에 건달돼요. 여기서 건달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어영부영 여기서 2, 3년 보내잖아. 갈 데가 없어 내가. 이제 그 다음에 3년 동안 뭐 한 거야 너 당신. 국가정보원이야 뭐야? 스파이야 뭐? 뭐 한 거야 당신? 근거가 아무것도 근거가 이 사람이 뭐 했어? 정보 국가에 냈어? 뭐 한 거야? 너 지금 뭐 하다 온 거야 내가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창업도 안 완전 가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했던 얘기를 잘 들어보고 난 이거 생각 못하겠다 안 되겠다 관두라니까. 관두라니까. 그냥 대충 하려고도 하지 말라 이 얘기.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거라 이건 지금. 아 제가 지금 서른밖에 안 돼. 서른밖에 안 돼. 여기서 가면 가는 거야 그냥. 입신. 나는 어디다 세울 거냐고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야.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러분들. 태백산에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서해로 가고 동해로 가잖아. 아차하는 순간에 동해로 가고 서해로 간다. 만날 수 없는 길로 가버린다니까 이게. 지금 그냥 나 어떻게 누스킨 한번 하는 척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갈 데가 없어 나중에 이제 완전 건달 되는 거야 건달. 누스킨의 건달 너무 많아요 내가 보면.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야 내가.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는 척 하지 마라.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거듭되는 좌절과 거절은 열정만으로 극복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가면 거절당하고 좌절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일상이잖아 이거 지금. 여러분 오길 누가 막 기다리고 막 인사 있어? 거의 다 가면 거절과 좌절 아니야. 그런데 거절과 좌절 당하는 거를 그냥 테이프 듣고 세미나 듣고 막 이렇게 하던데 열정만 가지고 극복하려고 했다가는 그냥 죽는다 이거.
그리고 그런 사람을 놓고 사장님은 간절한 와이가 없어서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와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계속 맞고 두려운데 어떻게 그 간절한 와이만 찾아, 이 사람한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누적되어지는 실패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누적되어지는 실패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려버려요. 그 사람한테는 누구의 세미나와 누구의 책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 된다고 회복이 되지 않다니까? 안 돼요. 그러나 이게 필요한 거야.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난 예를 들어볼게. 내가 되게 괜찮았어. 근데 이번 겨울에 잘못해가지고 낙상을 해가지고 이게 골절이 됐어. 골절이 됐어. 정형외과 가면 어떻게 해? 뼈 맞추고 깁스해야 하네. 깁스 한 6개월 하래. 했어. 그러니까 다쳤다는 건데, 상처받았다는 건데. 당처, 이렇게 당쳤는데 깁스해서 풀었어, 이제. 겉으로 보기엔 상처가 난 것 같아. 바로 손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돼? 재활 프로그램 하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냐고. 재활 프로그램 하잖아. 남들이 봤을 땐 되게 웃은 것 같지만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 사람. 그래가지고 자기가 힘을 쓸 수 있고 정상에 됐을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근데 우리는 계속 상처받고 거덜당하고 계속 이 사람한테 사람이 와이가 없어요, 와이가 없어요. 뭐, 이거, 너 어떡하, 또 풀어졌네. 다 풀어졌네. 벽을 나가서 여기가 풀어서 왔거든? 이제 열정 가지고 왔더니 또 여기 풀어졌네? 저한테 다, 사지 다 기부사하고 그 사람한테 사장님, 와이가 없어. 어떡하라고 답을 할 거예요? 재활 프로그램이 뭐냐? 그 사람이 기대치를 낮춘 상태에서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고 힘들고 두렵고 무서운 사람한테 계속 해보라고 한다는 건 이 사람 죽으라는 얘기라니까. 이 사람 하기 싫어서 하는 거냐고. 그 사람. 그렇다고 또 누구 말하고 사장님 누구는 또 어디 석세스트릭 가고 뭐 하는 사람도 가. 어떡하라고 자꾸 남하고 비교시켜서. 절대로 팀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 자, 지금 3월이니까 개나리가 펴요. 펴 안 펴 이제? 펴요. 국화는 펴 안 펴? 펴요. 국화는 피냐고 안 피냐고? 국화가 게을러서 안 피나? 네? 3월에 개나리가 만개했는데 국화 보고 야, 넌 왜 안 피냐? 너 게을러. 말이 되냐 이거야. 그때 그 사람만의 타임존이 있다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되지. 개나리와 국화를 비교해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얘기하면 되냐? 이거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 그거 하기 싫겠냐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켜봐줘야지. 사람은요, 그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리더가 누구를 바꿔볼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를 성공자로 만들어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느님도 못해. 아니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그건. 내가 널 바꿔줄게. 어떻게 바꿔 그 사람을. 나는 기다리고 지켜봐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밖에 없어. 그가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야. 삼고초려오란 말 들어봤어요? 네. 상징적인 말이야 그게 다. 딱 세 번만 갔다는 게 아니라 완성을 의미한다고. 무슨 얘기냐? 이 프로젝트는 내가 뭔가 조그만 거 달성을 반드시 3회 이상 해야 된다 이거야. 3회 이상 해야 된다. 한 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그럼 어떻게 돼? 된다야. 한 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야.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봐. 그럼 된 거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많은 것을 회복한다 이거야. 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은요.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어요? 네. 잘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성공은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성공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야. 단서가 있어. 올바라야 돼. 전 뭐 어느 그룹이나 가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계속 물어보라. 세상에는 올바른 일이 많아요. 올바른 일이.
그런데 올바른 일은 많지만 그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누스킨은 올바른 일이에요? 올바른 일 아니에요? 올바른 일. 그런데 이 누스킨을 올바르지 않게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분명히 누스킨은 올바른 일 맞아요. 그런데 누스킨을 올바르지 않게 하는 누스킨어가 많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원칙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리더는 내가 원칙인가 아닌가를 항상 고민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생각해야 돼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절대로 편법을 써서는 안 돼요. 차라리 놓치는 게 나아요. 그 결과를 물었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마라. 왜? 여러분의 인생이 걸렸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렸다니까. 여기서 자칫 어영부영 3년, 5년 버리면 인생 자체가 그냥 거꾸로 지는 거야. 그냥 가버리는 거야. 진짜 이 길이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누스킨이 누구나 다 맞지 않아요. 누스킨은 직업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직업이 누구나 다 맞을 수가 있나? 없어요. 분명히 명확하게 판단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찾아야지. 뭐, 세상에 모든 사람 다 누스킨 아니죠, 아니죠. 누스킨을 할 수 있게끔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아닌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스킨 사업은 그 비전 선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그냥 외우지만 말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잘 새기면 누스킨이 일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명선언문의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보라니까. 그런 것들 거기에 나의 이유와 의미가 있다. 누스킨은 리더가 돼야 됩니다.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안 되면 누스킨은 어떤 일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스킨은 리더가 내가 리더가 되는 걸 계속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 사업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막 파트너가 생기는 걸 내가 막 노력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한 계속 노력하는 그게 누스킨의 사업이야. 파트너가 많이 생기면 리더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애를 낳았다고 다 엄마야?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어야지. 출산했다고 다 엄마냐고. 아니라니까. 파트너가 있다고 다 리더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끝까지 내가 리더로서의 생각을 가져가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야 뭐 누스킨이랑 많이 팔면 돼. 자꾸 책을 읽으라고 그래. 뭘?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야. 자꾸 의식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내 메타인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는 동안에 리더가 되어야 되는 방법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치어리더는 봤지, 치어리더. 고작 봐봐야 치어리더밖에 더 봤냐고.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리더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물건 많이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 같지도 않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확해야 돼. 왜? 리더가 어려운 거거든, 이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니까. 지금 내가 말했던 이 조건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아마 여기 대다수는 여기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 근처도 못 갔지 뭐. 한번 잘 생각해봐서 내가 진짜 이걸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한번 좀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나 이거 도저히 나 끝까지 롱런 할 수 없겠다. 관둬라. 빨리 너기 찾아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뭐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라든가 뭐 하여튼 뭐 내 쪽으로 가라 다른 쪽으로 빨리. 아 나 진짜 이거 한번 내 인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볼 만하다는 거야. 그런데 나 뭐 한 2020년까지 한번 해보고 되문하고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도 말아요. 내가 몇 년 했다고? 24년 했어요. 나도 24년 동안 치열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공부해. 지금도 책 봐.
근데 뭐 이거를 2020년까지 한번 해보고 대문하고 말고 말 같이 던져놔도 말라니까. 저도 뭐 막 뭐 엄청나게 머리가 좋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연세대학교 나와서 다 나름대로 할 만큼 다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김치공장 제일 먼저 한 사람이야. 2009년 한 사람이 대충 띄엄띄엄 이렇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을 걸었다니까. 근데 뭐 이거를 뭐 이제 뭐 어떻게 되면서 내가 2020년까지 한번 해보고 되면 아예 하질 말아. 아예 하질 말라니까. 딴 데 가, 딴 데. 네? 내가 인생을 걸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하질 말아. 그 쓸데없는 소리 듣지 말고. 그 얄궂은 사람들 괜히 누스킨 막, 아, 쟤 누스킨 하다가 막 애가 뭐 이상하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본래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누스킨 하다가 이상해진 게 아니야. 누스킨을 레버리지라는 걸 제대로 느끼기만 하면 정말 누스킨만한 사업 없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레버리지를 하려면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레버리지를 내려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 복제가 가능해야 된다. 심플해야 된다. 나만 할 수 있는 거가 만든다.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뉴스킨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딱 이 말, 이 두 마디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말을 정말 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성공해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뉴스킨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근데 저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미팅 지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잘 하셔야 되고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누스킨을 보세요. 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자꾸 회사를 보여줘? 회사가 5A1님과 무슨 상관 있어? 응? 누스킨의 제품이 엄청 좋은 게 무슨 상관 있냐고? 누스킨의 보장이 많이 좋은 게 뭐가? 너 거 보여달라니까 너. 너를 보여봐, 너를. 야, 누스킨아, 네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도 누스킨 하면 안 되니?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너 여기서 뭐해? 야, 그럼 나도 하면 안 돼? 이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나한테 물어봐. 누스킨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나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 돼. 다 끝난 거지. 누스킨 다 끝난 거라니까. 그거를 뭐 노후 준비가 돼 있냐, 뭐가 있냐 없냐, 뭐 막 자산소득은 들어봤냐, 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자꾸. 너를 보여봐. 난 누스킨 하는 네가 너무 좋아. 너 누스킨 하면서 너 많이 달라졌어. 옛날에 굉장히 싸가지였는데 굉장히 너 달라졌어.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가 변할 수가 있냐. 누스킨 대단한 것 같아. 종교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너를 변화시키는 거 보면 참 누스킨 대단하고. 이렇게 해서 누스킨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야, 옛날에 네가 책을 읽어보니 넌 책가가 답답했네.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냐. 너 얼굴 너무 좋아졌어. 뭐야 누스킨. 어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부지런한 꽃이 벌나비를 쫓아다니는 거 봤어요? 아니야. 꽃은 그 자리에 있어. 벌나비가 와. 왜? 그 향기와 유용성 때문에. 내가 나다움의 향기와 유용성이 있으면 벌나비는 오게 돼 있어. 그걸 내가 왜 분지 쫓아다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나다운 누스킨의 매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하면서 너보러 해보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까 내가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누스킨의 성공을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이 말 되게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돼요. 누구를 카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게 아니야. SNS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SNS 하는데 너만의 SNS, 너만의 걸 찾으라고. 그러니까 남의 걸 베끼는 건 쉬워요. 내 걸 만들어내는 건 고통에 따라. 창조라는 건 나다움을 창조한다는 건 고통에 따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따라오는 게 싫으니까 거야. 누구가 잘 된대? 네 거 아니야? 안 돼, 그거.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
성장통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애들 막 울고 막 자라기 때문에 그래 막 1년 사이 키가 막 10cm 막 크잖아. 성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고통이 있어. 고통을 즐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깨우침이 없어.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 깨우침이 있어. 혼자 자꾸 생각해봐라. 그리고 정말 나는 나다움을 찾았는가 고민해봐. 많은 사람들은요, 남을 파악하느라고 자기를 몰라. 부키는 사람이지. 상대방 파악하느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 하는지,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내 자체가 내가 아니야. 그게 얼마나 허해. 남이 만들어 놓은 나에 거기 내가 들어가 있어. 내가 아니지. 혼란스럽지. 리더가 되는 사업이다. 리더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고통에 따르게 돼 있다. 그것을 인듀어런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누식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내 수입이 된다고 그냥 대충 아 칭찬해주면서 넘어가? 사기꾼이지. 하면 안 되지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한테 커미션 10만원 20만원 더 올라간다고 하나 거짓말해? 하지 말아야지 당신은. 그런 자세 가지고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일 알아보세요. 해야지.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라.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 싸움. 남하고 싸움이 아니야. 내 관리하다. 시간 관리 잘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혹시나 아침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 성공을 꿈꾸지도 마. 그냥 자, 계속 자. 뭐 일어나. 자, 그냥 계속 자. 뭘 일어나. 귀찮게. 또 잘 텐데. 자버려.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6시 이후에 일어난다. 그냥 자, 계속. 뭘 일어나. 또 잘 텐데. 계속 온고잉 해. 진짜. 일관되게 자라, 이거. 그리고 오전 12시 이전에 자기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루틴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업하지 마. 그 사람 리더 못 돼. 리더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려고 그래? 아침 8시에 데모 나가는 사람 생각이 혹시? 아침 8시 없잖아. 아침 9시에 대파람부터 뭐 개척 나간다고 말할 사람 없잖아. 그 오전 시간에 뭐 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누나. 내 성장을 위해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노력은 왜 우리를 배신하는가요? 내가 했어요. 선생님, 저도 할 만큼 해요. 저도 열심히 하잖아요. 뭐 제가 뭐 미팅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또 우리 하는 행사도 가고요. 제가 데모도 열심히 하고요. 뭐 하는데요. 근데 왜 안 되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럭저럭 한다는 거예요, 그럭저럭.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를 속일 정도만 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기를 속일 수 있을 정도, 자기를 치팅하는 거지. 그 정도만 해. 그거 계속 반복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남이 볼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봤던 얘기 중에 뭐 임계점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제가 누스키나 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떤 일을 한 몇 년 하면요 그 일에 되게 숙련되어집니다. 누스키는 숙련공은 많아요.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 일을 단순히 반복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숙련공이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야. SNS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거기 안에서 뭔가 전문성이 느껴질 수 있게끔 뭔가 좀 더 그 사람만의 매력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이란 말은 절대 쓰지 마라. 프로들은요 이 정도면이란 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 그 어허가 아닌 거야. 타협하는 거야. 끝까지 가야죠. 어떻게 할지. 제가 항상 너무나 강조하고 내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라는 겁니다. 의식적인 연습. 이것을 해야만 성장해요. 이것을 해야만.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그대로야.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탁구를 막 치는 사람들 많은데 탁구를 막 쳐요. 이렇게 탁구 프로 잘 치는 사람들 막 엄청 잘 쳐요. 혹시 연습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플라스틱도 이렇게 탁구 갖다 놓고 막 치는데 백을 막 이렇게 치는데 막 천 개도 쳐. 천 개. 네. 눈이 못 따라갈 정도 친다니까. 근데 탁구를 누가 배웠어. 어? 배우더니 내가 막 연습하면서 이 정도면 나도 네트에서 좀 넘기고 하는데 이 백이 잘 안 돼. 백이 안 되는 건 그냥 놔두고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하면서 게임이나 해볼까? 이 사람 10년 쳐도 똑같아. 탁구 20년 쳐도 거기서 성장이 안 돼. 제가 누스킨 5년 했는데요? 10년 했는데요? 다른 게 없네. 뭔가를 넘어가려고 해본 적이 없잖아, 네가. 이 정도면 상상 만족했잖아. 그러니까 10년 했는데 똑같아. 15년 했는데 똑같다니까. 언젠간 되겠지. 절대로 안 되지. 왜? 너의 삶 속에 의식적인 연습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라. 노력과 결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그와 비슷한 얘기예요. 너무 결과를 놓고만 뭘 보려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사실 그걸 다시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성공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스킨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 쫓아가려고 하지 마. 성공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춰라. 정말 내가 작년보다 많이 성장했나? 움직이고 있나?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 얻어진 믿음과 습관이 내가 쌓이게 되면 성공은 저절로 다가오는 거야. 저절로 다가오는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아까 여러 가지 자기 관리 이런 것들을 해서 나가면 누스킨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누스킨을 만났다는 건 축복입니다. 전 40의 누스킨을 만났어요. 내가 너무 조급해하거나 막 하지 않아도 돼요. 아까 내가 올바른, 내가 오늘 말한 건 내용 중에 뭔가 나한테 뭔가 꽝 와닿는 게 있었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를 가져라. 누스킨 하는 분들한테 내가 당부드리고 싶어.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게으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유하고는. 조금 여유로 가져라. 좀 더 롱런 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 모델 가져라. 다 만들었습니다. 다. 전 누스킨 통해서 너무나 많은 걸 얻었어요. 제가. 아까 제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자. 자꾸 나 위주로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과정을 올바르게 해라. 나 계속 과정을 올바르게 얘기하는 말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눈앞의 결과에 초조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매 순간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정상에 오르게 된다. 뭐 내가 책임질게요. 반드시 정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그때그때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라. 꿈꿀 수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20, 30대 많은 젊은이들, 청춘들이 공무원, 구급공무원 하는 걸 내가 너무 가슴 아파한다고 했잖아요. 도전해야 될 나이에 안정을 취하는 그 애늙은이들. 너무 불쌍해 내가 보면. 저 사람의 삶이 뭐지? 저 사람이 뭐 설렘이 뭐? 그 사람은 설렘이 없어. 설렘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으면 설렘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는 마음껏 꿈꿔야 될 나이에요. 누스킨을 통해서 마음껏 꿈꾸시길 바랍니다. 꿈꾸었는데
오늘 내가 쭉 했던 내용들 중에 내가 좀 깨우치지 못했던 게 있다든가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알아차리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됩니다.